안녕하세요. 저희는 달콤한 소금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달콤입니다. 잠시만요. 저희 좀 앉아주실게요. 아, 오늘 기타 팬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기타 솔로가 많았었는데 오늘 좋네요. 자, 그럼 오늘 강동 처음 동에 저희는 처음 와서 공연을 하는 건데 생각한 것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좋습니다. 별로 짧지 않은 시간, 그리고 길지 않은 시간 저희 달콤한 소금하고 함께 할 텐데요. 혹시 오늘 달콤한 소금 노래를 처음 들으시더라도 어색해하지 마시고 모르실 때는 그냥 박수 치시던가 소리 지르시던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달콤한 소금 2009년부터 활동해가지고 작년에 이제 드디어 정규 앨범을 내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싱글 앨범 한 7장 정도 내고 정규 앨범을 드디어 내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앨범 하나씩들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아, 감사합니다. 저기. 네, 다행히도 두 분만 아까 처음 계셔서 많이 판매할 수 있겠네요. 아, 오늘 또 판매하나요? 그럼요. 네. 나가실 때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되게 좋아요. 저도 매일 듣고 있거든요. 네. 한 번씩 사서 들어보시면은 안 좋으면은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바꿔드릴게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진짜 좋을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들려드릴 곡은 이제 좀 분위기를 좀 바꿔서 좀 밝은 노래를 할 거예요. 네, 저희가 오늘 저희가 요즘 보통은 우울한 노래만 많이 하고 있는데 특별히 빼빼로데이에서 저희가 발랄한 노래 하나 준비했는데 안 준비해도 될 것 같은 분위기에 오늘 네, 커플이별로 네. 다들 받고 오셨죠? 다들 빼빼로 하나씩들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김성철 씨가 오늘 또 노래를 하실 거예요. 김성철 씨가 원래 기타 치고 퍼커션 하시는 분인데 오늘 특별히 빼빼로데이를 맞이해서 노래를 한 곡 하실 거예요. 잘 들어가고 있나요? 그러고 해도 될까요? 네. 잘 들어가고 있나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게 3분의 3박자 외치는 곡이고요. 이게 어제 공연할 때는 약간 박수를 치고 싶은데 예매하셔서 쿵, 짝, 짝 이렇게 치시면 돼요. 쿵, 짝, 짝, 쿵. 혹시라도 박수를 왠지 쳐야 될 것 같다. 이럴 때. 네. 감사합니다.
짜짜